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와! 이런 분위기? 고군입니다. 양신TV 양용식 양식 수유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지금 포뇨. 아, 포뇨. 쳐다보지 않네. 귀는 움직였어요. 아, 그러네. 오늘 아이폰 12 발매일이잖아요. 네. 아, 네. 셋 다 동일한 모델을 구입했습니다. 아, 되게 리액션을 강요하는 분이시고. 아, 아이폰 12 프로 퍼시픽 블루 256. 256 퍼시픽 블루. 아, 저도 256 퍼시픽 블루. 셋 다 똑같아요. 네. 12도 있어요. 오. 리뷰용으로 대여했습니다. 아. 대여한 기기도 있기 때문에 12랑 실제적인 차이도 한번 오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짠! 이게 요게 12입니다. 네. 이쁘죠, 이게. 요게 지금 12고 고게 12 프로입니다. 뒷면도 한번 보시고. 근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나쁠 이유는 없잖아요. 약간 뭔가 이게 좀 가벼운 느낌이 나는데. 아무 정보 안 드렸는데 체감하시죠? 네. 이건 약간 묵직한 느낌이 나고 이건 약간 가벼운 느낌이 나는데요? 아, 맞아요. 그게 이번에 포인트거든요? 바로 느끼셨네. 두 손을 들었을 때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네. 이건 약간 좀 약간 반들반들하고. 맞아요. 이거 완전 무광이다 보니까 감성 차이가 좀 나죠? 네, 맞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이번에 같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OLED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슈퍼 레티나 XDR. XDR.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번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이즈가 맞아요. 같으니까 액세서리를 호환해서 쓸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프로랑 그냥 일반이랑 사이즈 같이 못 썼거든요. 껴보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파란색 이것도 이게 나오네. 똑같이 나옵니다. 케이스 색깔이 이 화면에 투영이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빨간색을 끼우면 빨간색이 투영이 되고. 오. 컬러감이 여기 실선처럼. 네, 실선처럼 살짝 남는구나. 네. 이거 되게 이쁘다. 이게 약간 팝스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거 지금 색조합도 되게 이뻐요. 이 색조합 되게 신선하네. 액세서리를 통일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요거는 조금 젊은 사람들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20대 느낌이 있어요. 20대, 맞아요. 영한 느낌이 좀 있어요. 디자인은 솔직히 감성의 차이고 이게 사실 좀 발랄한 느낌이 확실히 와닿고. 이거 괜찮아요. 네. 12 써봤고 프로를 써보니까 저는 프로가 더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 반짝거리는 이 재질감이 이전의 11이랑 또 달라서 이게 진짜 화려한 느낌이. 근데 지문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할 거예요. 맞아요. 좋은 포인트. 맞아요. 이거는 지문 걱정 없이 쓸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맞아요. 이건 전혀 그런 건 없이 그립감이 딱 있는데 그 부분은 이거의 단점. 네. 외관만 봤을 때 뭐 그럴 거예요? 외관만 봤을 때 솔직하게 내가 젊었을 때 샀으면 아마 이거 샀을 것 같은데. 아,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자면 나는 지금의 나는 이걸 고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쵸. 지금은 이걸 고를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중후한 맛? 불을 과시할 수 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개치는 알루미늄입니다. 그치. 아, 본인은 근데 어쨌든 안 썼잖아, 알루미늄. 아, 내가 11을 계속 썼거든. 아. 저도 망원을 쓰고 싶거든요. 여기 또 포인트 나왔는데 이게 프로였다면 전 더 좋았겠다. 이쪽은 프로에 있는 요 새로운 디자인의 배경화면이고 요거는 일반 12 모델에. 이것도 감성이 확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 훨씬 좀 있어 보이게 만들었네요. 아, 있어 보인다. 네. 이거는 좀 약간 좀 복잡한 느낌. 맞아요. 좀 기하학적이고 더. 네. 이건 느낌. 좀 약간 심플한 느낌으로 만들긴 했는데. 이렇게 들면 이런 디자인이고, 자, 요거는 느낌 차이가 아예 이렇게. 다르죠. 네. 여기서도 치사하게 다 주진 않았어. 맞아. 골라야 됩니다. 네. 얍실하다. 똑같은 스크린인데 밝기에 차등을 뒀어. 밝기가 차이가 느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가 더 선명해 보여요. 아, 그래요? 이게 더 진해 보이는데? 아, 더 진해 보인다. 이게 지금 더 밝아요. 밝아. 보면은 여기 최대 밝기로 했을 때 보면은 이게 더 밝아요. 왜 그랬어요? 금나누기. 아, 근데 이렇게까지 볼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차이 없어요.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는 두 개를 이렇게 봤을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스크린 차이는 이번에 무의미하다. 돌비 비전이라는 걸 찍을 수 있는데. 아, 돌비 비전. HDR 상태로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네. 근데 그 밝기 표현하는 능력은 똑같아. 둘 다 1200니트. 그러니까 의미가 없네. 의미 차이는 크게 없다. 요번에는 프로에는 6기가를 넣어줬기 때문에. 근데 체감을 하냐 마냐의 문제인데 이번에 리프레시가 되게 좋아졌다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본 게 해외 유튜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자, 셋 다 멀티태스킹이 비어져 있고요. 카메라 띄워보고 그 다음에 앱스토어 띄워보고 앱스토어 그리고 게임 켜보고 유튜브 띄워보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띄워보고 사파리 띄워보고 음악 띄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 잘 되지만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카메라로 돌아가서 자 다시 앱스토어 문제 없고요. 다 살아있고 게임 다 살아있습니다. 유튜브 다 문제 없고 인스타 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사파리 다 살아있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 음악도 음악 다 살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건이 되는 거는 이제 카메라를 켜서 다시 이제 카메라로 돌아와서 이제 비디오로 바꾸게 되면 이 비디오로 전환하면 메모리를 꽤 먹을 겁니다. 자 비디오 상태 나가고 자, 이 상태에서 앱스토어를 켜보면 앱스토어 여기 지금 여기는 리프레시가 됐고 게임 리프레시 됐고 여기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습니다. 유튜브 리프레시 살아있고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리프레시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습니다. 사파리 여기 리프레시 살아있고 살아있습니다. 음악 리프레시 여기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습니다. 이제는 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투앱을 사도 될 것 같은데. 그쵸? 네. 만약에 개인적인 디자인 취향만 좀 맞는다면 이 두 가지 중에 AP도 똑같기 때문에 둘 다 A14 바이오닉 다 똑같거든요.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역시 그래서 결국에는 카메라예요. 구멍이 요거는 흑색 구멍이 아 흑색 구멍 왜요? 그렇죠. 이게 라이다 센서. 라이다 센서. 네. 흑색 구멍. 이게 있다라는 거. 이게 요번에 사실 포인트인데 근데 뭐 그게 얼만큼 중요하냐 얘기할 수도 있고 망원이 있냐 없냐가 더 일상에서 와닿잖아요. 그렇죠. 저는 음식 사진을 많이 기록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2.5m 피사체까지 올려야 되니까 사진 찍을 때 식탁에서 이렇게 찍는 거 항상. 그게 예전엔 그랬죠. 그게 되게 꼴보기 싫더라고. 내가 뭐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두 가지 모드를 프로는 광각 인물 사진 망원 인물 사진 선택권이 있어요. 가까이서 되죠. 이게 바로 뒤에 빗병이 흐리게 흐려졌죠. 이게 되고 그리고 2X가 되죠. 그럼 이게 망원으로 이게 원래 하시던 대로 이렇게 약간 일반 12를 사게 되면 광각 상태만 되고 와 잘 잡는다. 잘 잡죠. 포커싱 엄청 잘 잡는데 왜 잘 잡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 라이다 센서. 라이다가 이제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라이다 센서 때문에 빨리 잡아요. 한국에 있는 라이다 회사에서 공급한 건가 혹시? 투자할까해서 네 잘 잡아요. 그리고 네 광각으로 똑같은 모양이 안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오겠죠 각도가. 이게 이렇게 넓어진 느낌이. 광각 스타일로 나와. 내가 원하는 느낌이 밸런스가 달라지는 거죠. 광각의 인물 사진이랑 망원의 인물 사진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음식 사진도 좀 다르게 나와. 그리고 망원으로 찍으면은 뒤에 배경이 압축이 돼. 망원의 효과라는 게 따로 있어서 망원의 배경 느낌이 달라지니까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걸 되게 구별하더라고요. 저는 망원을 이런 용도로 많이 써서 선호합니다 프로를. 되게 빨리 잡는다. (웃음) 오, 잘 잡는다. 빠르다. 잘 잡죠. 빠르다. 잘했다. 라이다 잘했네. 아 라이다가 있으면 또 좋은 점이 있는 게 야간에 인물 사진 모드를 찍을 수가 있어요. 우와. 네. 미쳤다 이거. 그죠. 이거는 프로만 돼. 이 라이다가 야간에서 초점을 잡아주고 인물사진 모드랑 나이트 모드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영상은 어때요? 동영상도 포커스 빨리 잡아주고 아니면 이런 밝기는? 아 밝기는 똑같아요. 나이트샷은 사진에만 적용돼. 왜냐면 합성 기능이라. 야간 인물사진을 찍을 수 있는 요 느낌은 프로만 된다. 그거 되게 큰데? 네 좀 크죠. 어두운 상황에서 프로 쪽은 라이다 센서로 거리를 측정하고 나이트 모드를 활성화해서 깨끗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큰데. 사진 좋아하면. 근데 의외로 사진 안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있죠. 그냥 나는 카톡만 잘 되면 돼. 그런 친구들 사실 이런 거 안 쓰거든요. 근데 사진 차이는 진짜 너무 차이 난다. 네, 이거 좀 와닿으셨나 보다. 이런 라이다 센서가 그리고 또 재밌는 기능이 있는 게 사람 키도 재줍니다. 이렇게 됐을 때. 네, 어쨌든 이렇게 키 재는 게 와, 신기하다.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갔었던 게 이제 된다는 거 이렇게 있고 근데 사실 오늘 해볼 수 없었던 게 있는 게
애플 프로 로우라고 로우에다가 새로운 로우를 넣어준다는 거죠. 애플의 처리가 들어간 로우를 쓸 수 있어요. 그거는 일반 모델은 못 쓰고 프로만 쓸 수 있어요. 아... 네, 근데 이것도 어쨌든 정말 좋아하는 사람만 쓸 거기 때문에 그쵸, 사진, 그 사진을 찍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특화된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아이패드가 있고 아이패드 프로가 있었고 맥북이 있고 맥북 프로가 있었던 것처럼 아이폰도 다 보고 나서 내린 결론 다시 산다면 못 살 거예요 그럼. 아 저는 사진을 좋아해서 네 12 프로 아 그렇네 다시 사면 못 살 거예요 전. 그러니까 요 두 개 중에 네 프로 갈 거 결국엔 프로 아닙니까? 전 다시 사도 프로예요. 어. 아 근데 이 색깔은 좀 되게 매력적인 거 산모 그린이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생각보다 실물이 진짜 예쁘네요. 성능 부분은 사실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고 맞아 디자인적인 느낌이랑 진짜 망원이랑 나이, 야간에 사진 찍은 그것만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면 카메라가 12랑 12 프로 똑같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진짜 더더욱 네, 가볍죠. 진짜 무게에 지쳤다. 어.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으니까. 어, 화면도 크고. 네, 똑같잖아요 화면도. 두 분 다 너무 감사드리고 채널 불러주세요. 아 네네네네. 네. 고군님 워낙 또 많이 네, 했기 때문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전 자주 나오고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테스터로 많이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